자, 오늘도 아주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왔으니까 잘 들어봐.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 그래? 아무튼 차별이는 오늘 아파서 못 온다고 했으니까 셋이서 시작하자. 너희들 저승넷이라고 들어봤어? 저승넷? 저승넷. 인간들이 인터넷을 쓰듯이 귀신들은 귀신들만의 네트워크 세상인 저승넷을 사용한다고 해. 웃기고 있네. 귀신들이 인터넷을 쓴다고? 그럼 귀신이랑 채팅도 할 수 있겠네. 그런가? 그런데 나도 인터넷 글로 본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승넷에 들어가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확인해보러 갈까? 근데 컴퓨터실 잠겨있을 텐데. 나한테 다 생각이 있지. 따라와! 촛불 끄고 와! 오늘 당직은 우리 담임쌤이야. 그리고 우리 담임쌤은 한번 자면 잘 안 깨시지. 여기 있다, 컴퓨터 열쇠. 좋아, 그러면 바로 컴퓨터실로 렛츠 고! 야, 얼른 나와! 어우, 시끄러워 죽겠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켜고. 주소록에 저승넷을 검색하면은. 뭐야? 아무것도 안 뜨잖아. 아, 역시 거짓말일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 컴퓨터로 F5를 누르면 새로 고침할 수 있는 거 알아? 알긴 아는데 왜? 자, 여기서 새로 고침을 6번 해줘야 돼. 6번? 왜 하필 6번인데? 그건 바로 6은 악마의 숫자이기 때문이야. 해봐. 응. 어라, 방금 뭐였지? 뭐지? 정준인가? 어? 뭐야, 분명 저승넷 HAL NETWORK라고 써져있고 문이 열린 것 같았는데. 그리고 불이 잠깐 꺼졌던 것 같아. 그런데 바뀐 게 없네? 아니, HAL NETWORK는 무슨, 그냥 네이버가 해킹당해서 장난쳐진 게 분명해. 그리고 방금 그건 껌껌해진 건 정준 때문이야. 에이, 그런가? 에휴, 기대했는데 아쉽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여기 더 있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낼 거야. 나가자. 아, 김탱 부장님, 오늘 기대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도 인터넷에서 본 거리를 정확하진 않았다고. 나도 항상 완벽한 건 아니야. 일단 얘들아, 나는 이쪽으로 가봐야 해서 먼저 갈게. 안녕. 나도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나도 엄마가 마트에서 돼지고기 사오라 해서 가봐야 돼. 안녕. 잘 가. 이상하다. 분명 버스가 올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듯한 기분이야. 에이,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네. 집까지 전력 질주다. 차! 내가 간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왜 아무도 없지? 그러면 물건 몰래 가져가고 심부름비는 내가 가져버릴까? 와, 아, 이 과자 진짜 맛있는 건데 가져가 버릴까? 다녀왔습니다, 람쥐. 에? 에? 아이, 배고픈데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아이, 전화해봐야겠다. 띠띠띠띠리리리릭띡띡. 에?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아이, 배 같은 게 붓겠다고요. 배고파요. 너야말로 어디야? 저녁밥 차려놨는데 언제 들어와 이 녀석아. 밥 다 씻겠다. 리아야 빨리 와. 엄마가 오늘 스테이크 해놨다. 다 식어. 에? 저 지금 집인데요? 어? 뭐? 어? 집은 무슨? 내가 지금 집이다 이 녀석아. 아무튼 빨리 들어와. 어? 뭐지? 어? 술이라도 드셨나? 어? 분명 내가 집인데? 배고파. 아, 맞다. 방에 숨겨둔 과자가 있었지?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우와. 분명 내가 이 가방 안에 과자를 뒀는데 왜 안 나오지? 누구세요? 오빠, 문 좀 열어줘. 아, 왜?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빠, 나 못 참겠으니까. 빨리 문 좀 열어. 뭐야, 너 감기 걸렸어? 목소리가 왜 그래? 괴물이다. 괴물이야. 다녀왔습니다. 엄마, 집 밖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버스도 안 오고.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마이선? 저녁 식사 차려뒀으니까 식탁에 가 있어요, 마이선. 엄마는 이것만 준비해서 갈게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이상하게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이것들이 대체? 마이선, 재료가 조금 부족한데 고기가 되어주겠니? 개구리가 마리가 개구리 됐어? 진정해 리아야. 분명 여기는 지금 저승넷이야. 우리가 저승넷에 들어온 거라고. 귀신들이 우리 가족 모습을 흉내내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그러면 저승넷이라면서 왜 우리 동네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가족들 모습을 따라해서 모습을 바꾼 것처럼 마을의 모습도 똑같이 가져온 것 뿐이야. 여긴 가짜색이라고. 늦었죠, 얘들아. 늑대야! 잠깐만! 뭔가 늑대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들은 싫다니까? 도망가! 이쪽이야! 야, 머리채가 대모! 이거랑 똑같나? 우리 저승넷에서 갇힌 거야?
우린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일단 진정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저승넷에 들어왔으니까 학교 컴퓨터실로 가보면 뭔가 있을 거야. 가보자. 문 닫아. 갈려가. 근데 늑대는 어떻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탈출해서 어른들을 불러오자. 탈출 방법이 뭔데? 빨리 알려줘. 사실 탈출 방법은 나도 몰라. 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서 들어온 거야? 뭐 죽을래? 아니 나도 사실 접속이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따라해봤던 것 뿐이야.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미안. 어디 갈 거야? 뭐야? 응? 잠깐만. 여보세요? 땡땡아, 나야 늑대. 늑대야, 살아있었구나. 나 지금 괴물들한테서 탈출했어. 내가 저승넷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너희들 위치로 갈게. 너희 어디야? 다행이다 늑대야. 우리는 컴퓨터실이야. 빨리 와. 아, 컴퓨터실. 알았어.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귀신들이 여길 어떻게! 늑대야! 얘들아 미안. 너희들 위치를 알려주면 난 풀어준다고 했어. 미안해. 배신자! 귀신들만 쓰는 저승넷에 인간들이 제발로 기어들어오다니. 이거 진짜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오늘 보식 간다. 오늘 보식 간다. 맛있겠다. 벌써 12시네. 슬슬 순찰 한번 가야겠다. 왜 컴퓨터실이 문이 열려있지? 아니 컴퓨터 전원은 왜 켜져있어? 이런 게 다 전기세 버리는 건데. 내가 꺼줘야 했구만. 선생님? 우리 방금 저까지 귀신들한테? 이 녀석들! 너희들 숨어서 밤늦게 숨어서 컴퓨터 하고 있었네? 너희들 교실로 따라와! 설마 저승넷에서 나오는 방법은 저승넷과의 연결을 끊는 거였어! 바로 컴퓨터를 종료하는 거였다고! 그러면 우리 산 거야? 그치! 귀신들을 여기까지 뭐 쫓아오니까! 그런데 늑대야! 너! 우리 파라묵고 혼자 살려고 했더라? 미안. 얘들아 미안해!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수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루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